엘토 색스폰, 캐논볼, 솔트 레이크 시티, 빈티지 리버 모델, 낙상으로 인해서 덴트로 수리가 왔습니다. 벨이 이렇게 찌그러졌고요, 이렇게. 벨이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점쪽 키들도 이렇게 다치지 않는 상태이고요. 파밀의 여기 부분이 키 덴트로 인해서 이렇게 꾹 눌러야 닫히는 상황이고요. 내샵키 부분, 내샵키도 이렇게 키컵에 이렇게 키가 틀어져서 닫히지 않는 상황입니다. 보다도 렉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고요. 각도도 약간 죽어 있는 상황이고, 키 가드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적으로 좀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덴트 수리가, 벨 쪽의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요. 약간의 어떤 도금이 낙하가 유실되는 건뭐 어쩔 수 없고요. 그다음에 점쪽 키 닫힘, 이렇게 잘 닫히고 있습니다. 파밀의 부분, 키, 밸런스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. 완벽하게 키가 닫히고요. D샵 부분도 이렇게 밸런스를 수리를 마쳤습니다. 일단 넥 자체를 키를 분해를 해야 하고요.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훅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. 가드가 덴트도 이렇게 있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렉이 덴트 수리를 하려면 렉 쪽에 터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에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 부분 때문에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관의 덴트 수리를 하고 다시 납땜을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.